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 교통체계가 변한 뒤 오늘이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된 후 첫 출근길이기도 해서 정체가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공사가 진행된 세종대로는 수월하고 주변 도로 곳곳은 평소보다 더 막혔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세종대로 출근길 차량 속도는 오히려 지난주보다 평균 3%가량 올랐습니다. 교통체계가 바뀌기 전이었던 지난주 양방향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24.5km였는데 오늘은 시속 25.2km로 예상했던 정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도로 상황은 달랐습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광화문 쪽 사직로의 차량 평균 통행 속도는 지난주보다 13% 떨어진 시속 18.6km, 자암으로도 시속이 20km에 못 미쳤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밀리고 어떻게 달라지는 모르고 차들이 많이 밀려요. 많이 그랬어요. 많이 그랬어요? 네. 평소 오실 때부터 한 어느 정도 느낌상, 체감상? 10분 넘게요. 서울시 도로교통실 분석 결과 변경된 도로체계를 알지 못한 운전자들이 기존 도로로 진입했다가 우회로로 다시 돌아 나오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는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아직 교통체계 변화를 모르는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거 교통체계가 광화문 앞에 바뀌는 건 알고 계셨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지하철역 찾고 있어요. 원래는 저쪽에서 내렸었거든요. 광화문 광장 서측 도로가 막히면서 광화문 광장 동측 도로가 양방향 통행으로 바뀌었고 차로가 좁아지다 보니 버스가 1차로에서 유턴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반대 시청 쪽으로는 버스 정류소가 위치를 옮겼습니다. 서울시는 달라진 교통체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비게이션, 도로 전광 표지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통행 속도도 측정하면서 뭐 교차로라든지 신호등 운영 등을 통해서 개선해서 하여튼 운전자들이나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꼼꼼한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정선미입니다.